예. 얼마 전에 뉴스를 네이버에서 기사를 봤는데 네. 미국은 항공모함 함대를 10개를 가지고 있대요. 예. 근데 중국은 하나 운영하기도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네.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켜가야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네, 예. 경제에도 아무래도 하나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국의 경험,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전쟁 경험, 그리고 항모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종합 컨트롤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이라든지 모두, 드론도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린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항모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플릿인데 대양 함대가 움직이면 잠수함 3척, 구축함 몇 척, 이지스함 몇 척, 거대 함대가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따라잡겠다. 꿈은 2040년에 미국의 국방력을 넘겠다는 겁니다. 2040년에. 중국의 꿈입니다. 왜? 그래서 제1열선, 제2열선, 제3열선을 만들었습니다. 제2열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반도까지. 제2열선 여기까지입니다. 제3열선은 하와이까지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미국 보고 미국 국방 관계자들이 베이징에 갔을 때 한 이야기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2050년부터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동쪽만 책임져라. 신경 쓰지 마라. 하와이 서쪽은 다 우리가 책임질게. 이게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라서 항공모함의 기술이 뭐 미국은 출발식이다, 중국은 뭐 이렇게 할강식이다, 뭐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국이 미국의 국가 운영, 국방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려면 시간은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한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옛날 아편전쟁 때 보시면 영국 제일 처음에 청나라의 힘을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쟁을 할까 말까 찝쩍거리다가 한번 딱 맞닥뜨려 보니까 별 게 아니어서 그 다음부터 북경까지 치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더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이 지금도 그런 형태일지 그거는 뭐 맞닥뜨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눈여겨 보실 거는 여기가 눈여겨 보실 점입니다. 이렇게 말라카 해협. 이 말라카 해협 전면에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군도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된 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군도가 두 개가 있는데 지난번 여기 저 인도에서 두팡에서 왜 저 내전이 있었잖아요. 중국 애들이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인도하고 한번 붙을까 말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도양에서 봉쇄 훈련을 여기서 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해양함대가.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석유 수송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 생각에는 여기다가 기지를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과 인도는 여기서부터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전략적 계산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보고 와서 훈련에 같이 참여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노 땡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그 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좀 중국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수출을 주로 해가지고 네. 갑자기 잘 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군사 비용을 많이 세부해가지고 잘 살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한미 간의 이제 동맹 이것 때문에 군사비가 많이 세부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경선이 2만 킬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만 킬로 중에 자기하고 우호적인 나라의 국경선은 1,300 킬로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93.5%가 전부 적대국이라는 거죠. 그 군사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중국 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쓰고 있는 정책이 세 가지입니다. 차이나 배싱 전략, 영어로 하면 중국 때리기 전략,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에 China Containment Policy, 중국 포위 전략. 컨테인 한다는 게 아니라 가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무시 전략. 이 세 가지가 기본 전략입니다. 그 중에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이란에게 바로 파이프라인을 꽂으려고 빨대를 꽂으려고 한단 말이죠. 가사 중국이 석유 수송관을.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되죠? 칸 국들을 지나야 되죠.
옛날에 큰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 거기 중에서 키르기스탄이나 일부 국가들에게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계곡을 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는 작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몽골이 있는데 몽골의 울란바타르가 여기 있으면 이 서부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격하기 위한 미군 기지를 만들어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걱정이 되나요? 중국.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컨테인먼트 폴리시입니다. 그럼 미국의 전략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부시 대통령 때 나왔던 전략이 서드 네이버 폴리시. 그러면서 저쪽으로 갔죠. 몽골로 갔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인도네시아와 우부다부지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시안 신태평양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이 지역에 중국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전략적 프레스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참 이건 어떻게 옛날에 서희가 강동 육주 뺏을 때 전쟁에서 뺏었습니까? 이 구찌로 뺏었습니까? 요거로 뺏었죠. 그죠? 요거 좀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편이든 유튜브든 요 말 잘하는 사람들 좀 양성해서 중국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네. 예. 중국이 지금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아, 예, 예. 요거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왜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성공하고 있느냐? 시장 경제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 비난하기를 국제 체제 정치 체제에서 어떻게 시장 경제를 하냐? 그건 위선이다. 지금 이제 제가 잘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아, 예, 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장 경제를 하는 미국은 정말 진정한 시장 경제 잘 생기냐? 거기대로 또 많은 간섭이 있지 않느냐? 과연 이 자본을 축적하고 민주화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 경제와 중국 시장 경제가 진정으로 어디가 더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사회주의자, 사회가 들어가는 경제 형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주의 경제, 중앙계획 경제죠. 두 번째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옛날에 구소련이라든지 중공의 경제, 북한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과거에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같이 듀얼리즘입니다. 이중구조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분배 시스템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경제.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 활동만큼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게 독일 경제입니다. 독일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소셜리즘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칼 마크스의 5단계 국가발전 단계에서 원시사회, 노예, 봉건, 자본,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죠? 자 사회하고 공산주의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사회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먼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칼 마크스의 국가발전 5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회주의 경제는 요 경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요 과정에 있는 경제를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독일 경제입니다. 아까 비스마르크의 경제를 말씀드렸지만 비스마르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산층과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해 나가는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정치 시스템을 가만히 보시면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이면서 다당제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역사를 제대로 아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1463년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에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끌고 올라가시고
여기 중간에 30년 전쟁, 유럽의 30년 전쟁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 국가주의가 나온 조약이거든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1600. 아, 요즘 뭐 잊어버리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이 19세기 비스마르크까지 동로마, 서로마 붕괴부터 시작해서 비스마르크까지 내려오는 경제에 사회적 경제의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포용성장론, 뭐 동반성장 이런 개념들은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지만 그 개념이 역사적 발전에 근거하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개념 정리가 어렵지 않냐. 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말하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 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장 경제가 열리는 상황에서 자본가의 세력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니까 가장 중요시되던 게 뭐겠습니까? 시장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게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고전주의 학파.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진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식민주의 뭐 다 막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야, 이거 봐라. 시장을 마음대로 해줬지만도 자본가 계급이 말이야.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갉아먹네. 잉여가치가 뭐죠? 잉여가치. 제가 노동 생산성이 5인데 5를 투자해서 5를 생산했는데 저한테 5를 안 주고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3, 4를 주고 1은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자본가 계급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야, 계층 투쟁으로 봐야 되니? 계급 투쟁으로 봐야 되니? 아니면 이걸 어떤 투쟁의 개념으로 봐야 되니? 라고 이 투쟁의 개념을 해석을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툭 튀어나온 게 칼 마크스의 노동자 농민이여 붕괴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이런 분들을 룸펜 부르주아라고 부르고요. 예.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프롤레탈리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급 투쟁의 역사로 가져갑니다. 계급 투쟁 역사로. 근데 야, 저 계급 투쟁 역사가 말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막 분파가 1917년부터 이제 가다가 이거 해석을 대공황이 29년에 탁 터지니까 이제 이거를 자본주의가 끝났나?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이걸 자본주의적 기득권적으로 해석을 해내죠. 누구죠? 케인즈.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나와서 케인즈 학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제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뭐 오스트리아 학파 뭐 수많은 학파들이 나오는데 막스 베버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담 스미스, 칼 마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지?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인가?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 사실은 숨어있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인간의 탐욕,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을 제어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면 레볼루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칼 마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에 근간 철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올라가면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 그러면 여기도 또 우리와 관계 없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러면 1919년 3.1 운동. 그럼 만주에서 북간도에서 독립운동 한 등 사람들은 소련과 접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국 공산당과 접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분들이 사회주의일까? 국가주의일까? 국민주의일까? 민족주의자일까? 역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가 왜곡됐다, 친일파다, 뭐 조선사 편수회가 뭐 어떻다, 다 역사가 뿔뿔이 깨졌다는 것을 지적은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이해관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건데 라고 하는 담론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망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게 말씀, 예. 예. 회장님. 경제 대전망을 하셨는데요. 예.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상황, 네. 경제적인 상황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적합하고 적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라는 게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전망이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얼마나 가능하고 또 정확할까? 결국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뭐 소득수도 성장만 해도 그것이 경제적으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점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부분을 예, 예. 떠나서. 결국은 이 경제 전망을 정치적인 네. 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과연 경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제대로 된 경제 전망이 될까? 아니면 정치와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경쟁 경제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휴, 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안 될 뿐더러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소시민 입장에서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역사를 이렇게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관통하고 계시니까. 관통은 아니고요. 네, 정치도 그러니까 경제 논리는 너무 많고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그 너무 당연한 경제 논리대로 세상이 움직이니까. 네, 예, 예.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그 전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저는 그냥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 그냥 소시민적 아주 유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1960년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숨겨졌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던 모든 인권적 탄압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발전함에 너무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인간의 존엄과 중산층, 미래 중산층에 대한 단단한 구조를 생각지 못했던 부분 그런 자기의 실수를 분명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돌짱돌 들고 그래 너 이리 와 한번 맞아 라고 죽을 때까지 펼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정직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정치란 무릇 거짓말도 해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공갈쳐야 되고 그러면 왜 정치가 그렇게 됐느냐? 인재를 양성을 안 한 거죠. 인재를 양성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통령이 되셨던 분 중에 정무비서원, 수석비서원 되신 분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GDP 개념을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 애니콜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GDP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쭤봤습니다.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TV에 나오면 정치인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저 카메라 렌즈 뒷면에 있는 제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제 자신을 가슴을 활짝 열고 저 딴에는 솔직하게 지금 오늘 말씀을 무식한 것을 다 뽀롱 다 냈거든요. 제 위선적이고 과식적인 것을 저 카메라 앞에서 다 뽀록 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결국 추가하자면 그래도 조금은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을 한다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 카메라가 꺼졌다고 해서 제가 아이씨 오늘 뭐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이러면서 마치 장난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논의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하는 분들은 저 카메라 앞에 섰을 때와 저 카메라가 꺼졌을 때의 그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은 그 다름을 보려고 하지질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가 always truth입니까? 아니면 sometimes it is false입니까? 그죠? Sometimes it's false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틀리는지 맞는지, 다시 말하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뜯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분석적이지 못할까? 하나의 뉴스가 탁 나오면 저 뉴스가 예를 들면 트럼프가 1조 원을 더 내라고 한다, 방위비 부담에. 그러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면 단방 히트가 나옵니다. 독일의 죄송합니다. 저 수상 중에 한 사람, 이라크 전쟁할 때 수상, 독일의 총리, 데저스톰 할 때 독일 총리, 브란트 총리인가요? 예, 빌 브란트 총리에게, 야, 너들 전쟁에 군대 못 보내니까 전비 내, 50억 달러. 예? 얼마 낸 줄 아세요? 빌 브란트가? 80억 달러 탁 던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60년에 총리가 아대 누굽니까? 총리, 60년대 총리. 제가 다 알았는데 이제는 기억하기 싫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아데나우가 독일 총리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버드 대학 가서 연설을 합니다. 졸업식 연설합니다. 제가 6억 달러를 들고 왔습니다. 6억 달러를. 이 6억 달러는 아까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도 됩니다. 이 6억 달러는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을 일으켜 세워준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독일 국민들의 답이다. 하버드대 연설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야, 1조 원 좀 더 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푼도 못 깎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얼마? 1조? 장난하나? 3조 낼게. 엎어버립니다.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을 저도 최근에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미래를, 예. 그거에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통치하는 걸 오케이 했고, 예.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걸,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의 7일을 7일에 을사늑약을 맺는, 네, 예, 예. 지금 뭐 한국이 그때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네, 그랬겠죠 뭐. 예.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1년에 방위비 얼마 되는 거 보니까 미국한테 18억 불 내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일본은 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2만 몇천 명인데, 예. 우리 이제 10억 불밖에 안 되겠다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그런 말씀하고 똑같이 미국에 한 20년 계셨다 그랬어요? 예. 그 미국에서 볼 때, 예. 한국은 미국을 계속 그냥 짝사랑하는 건지, 미국은 철저히 계속 추파 튕겨가지고 일본 혹은 한국을 이렇게 선택하는, 상당히 위험한 질문, 그러니까 위험한 표현이 뭐냐면 상당히 민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1956년에 PL480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농업 정책은 자주적으로 변해서 대한민국은 쌀 작업 자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PL480 때문에 대한민국 농업 정책은 망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는 if니까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방위비 부담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돈을 아껴서 산업 건설에 쓸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만약에 이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더 일찍 해서 북한과 더 어깨동무하고 일찍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의 각자의 다른 의견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상파 그림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밀레거든요. 밀레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같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 르네상스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가 바뀌면 관점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술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환희를 지휘하는 카라얀이나 다른 지휘자의 지휘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사회가 성숙된 대한민국이면 그래 너도 이야기해봐, 너도 이야기해봐, 다 이야기해봐가 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투표해 이제. 그죠? 아,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 표결해. 너무 이상적이고 단언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를 가지고 막 논의하고 있는데 메이 총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이 공산당들 한번 이야기해봐. 둘러봤단 말입니다. 영국 의회 내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산당은 있는데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불 국민소득 시대에 1인당 $700로 내려가자고 하는 그 공산당이 있으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요? 사회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장 국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저도 기득권자라면 기득권자인데. 근데 문제는 제 기득권을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차단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였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 열자.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 열게. 아 그래 너들 20년 집권하고 싶으면 20년 집권해. 단 대한민국을 이렇게만은 가져가 줘야 돼. 그게 국민적 합의고 그게 숫자로 나온 게 3만 달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왜 두려워하시는?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편을 사실 롯데 중국에서 철수했죠. 중국과 협의 안 되는 중국 지금 유커들 안 오시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죠? 사드 배치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가 이해관계가 사드 하나로 이런 파급을 가져올 것을 예측 못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와대는 뭐했고 대한민국 싱크탱크들은 뭐했으며 대한민국의 그 똑똑하다는 교수님들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제가 소시민으로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막 던져요, 그냥. 예? 다른 사람들은, 이상빈 교수님, 내일 아침에 곽수진 교수가 전화 걸 테니까 마치 연기 좀 하십시오. 미리 저 짜고 친 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전화 걸 테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세요. 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방송하다가요, 이용석 의원 전화 좀 거세요. 매일 경제 진행할 때. 매일 이제 생생TV 진행할 때는 이용섭 의원한테 전화 뜯 걸어버려요. 그리고 양치질 푹 하고 있다. 예, 여보세요? 예, 저 곽수정입니다. 생생경제. 예, 그런데요. 이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양치질 하다가 물 뱉고는 그분은 아닌데 다른 분이 인터뷰를 다 하세요. 인터뷰 딱 끝날 때좀 한마디 하셨어요. 이용섭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예의가 어딨어. 그러시잖아요. 민주사회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치인의 민낯을 이런 식으로라서도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예의가 없는 겁니까? 그럼 예의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어이 용서봐 라고 불렀습니까? 야이 자식아 라고 불렀습니까? 뭘 예의를 안 차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개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 10대 20대를 보시는 관점과 10대 20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는 관점과 여러분의 손자, 자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관점이 다른지. 인상파 화가들이 무조건 근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던 그림을 위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레오나 다빈치의 그림처럼 3D 입장에서 그린 것도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인문학적으로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들의 단점입니다.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겁내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좀 더 다이내믹해지려면 지금 이 위축된 이 시간에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를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이해관계가 자칫 평화, 통일, 촛불 이 개념에 함몰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의 뜻은 아시죠? 똑똑하고 영리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대한민국이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국가를 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했고 그 시대의 운명을 다했기 때문에 끝이 났고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의 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엉뚱한 정치 경험도 없는 애를 갑자기 막 정치할 수 있는 애로 착각을 해서 막
정치 꼴비기 싫다고 막 걔를 갑자기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고, 와 이제는 저 사람이 사이다 발언한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금묵자흑이라고 하는데 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진실성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경계가 되나,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을까. 단 그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아 저거는 이게 팩트지만 추루스는 다르게 있을 거야, 한번 드러나보자, 기다려보자, 기회를 주자, 이런 여유로움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소심적 소망입니다. 정치는 잘 모릅니다 진짜. 예. 예, 고맙습니다.